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건가 미국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한 미국의 금리 인하의 사이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그래도 시장을 버텨줄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어제 밸류 프로그램 이제 포함된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게 이탈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준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해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일단은 우리가 또 깜짝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 영향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향이 있을 것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지준율을 갖다가 50BP를 좀 내린다는 건 그만큼 자금 유동성을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 자금 유동성이 보게 되면 우리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약 18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로 1조 위안이죠. 그 정도 엄청난 돈을 이제 유동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 얘기해서 돈의 힘으로 증시를 떠받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종가지수를 비롯해서 심천이라든가 항셍 같은 경우에도 4%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또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레거시 쪽의 시크니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치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제 보면 종목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밸류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당분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심리로 이제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겠냐, 단기간. 그런 관점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기업의 밸류업 부분입니다. 기업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11월 달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이제 편입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선정한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좋은 내용 들이 많았었고 의외 종목도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었고 그 외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이 좀 이탈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SK하이닉스도 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도 일단 좀 반도체 쪽 간밤에 엔비디아가 4%나 급등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돌려주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 금융실명제도 실시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보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이제 15%에서 30%까지 좀 늘리기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제 노이즈도 발생했었지만 긍정적인 이슈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되어서 밸류업 지수가 아니죠.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투사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세는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0.1% 정도 되는 농특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없애지는 못하지 않냐. 이 부분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좀 민주당에서 그런 이제 토론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 물론 실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좀 더 기관과 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페널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부분들을 좀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쪽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밸류업 그리고 금투세와 같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개장 포인트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불붙은 경영권 분쟁, 불붙은 주가입니다. FN가이드 제가 이 시간에 만 원대 얘기 드렸는데 지금 4만 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화천기가 23일 FN가이드에 36억 원 출자 이 소식을 전했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라고 했고 주식 장내 매수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업 다각화보다는 지금 화천기공이 9.98, 화천기가 9.06, 그리고 김근호 대표가 10.85거든요. 지금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FN가이드 우리 사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이제 백기사를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화천기계, 화천기공, FN가이드 세 종목이 동반 상한가를 지금 봤습니다. 고려화연과 영풍에다가 화천그룹과 지금 김근호 대표 FN가이드까지 지금 아주 경영권 분쟁이 결국 밸류업으로 시작했는데 경영권 분쟁이 밸류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천명. 이 아까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화학주, 철강주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기대하던 급등이 일어났죠. 물론 저거 하나 가지고 몇 년간의 하락세를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결국에 중국에서 자급자족을 해버리고 에틸렌을 거기다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원유 생산만 하던 중동에서 석유화학을 손을 대는 바람에 이 사면 초과에 몰렸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나마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니까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에틸렌이 좀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비롯하여 대한유화 그리고 그 부자재를 생산하는 송원산업까지 골고루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금호석유 같은 스페셜티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죠. 오히려 원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 하나케미칼이 힘들면 그걸 받아다 쓰는 금호석유는 좋습니다. 마진이. 그런 거를 면밀히 따지셔서 화학주에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입니다. 정말 뭐 JIP가 사라고 했다고 그 시점에 산 사람들 굉장히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엔터주. 밸류업 지수에 속하면서 조금 의외입니다. JIP랑 SM이 밸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랑 뉴진스의 그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출의 5%를 차지한다고 내쳤다가는 정말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존재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의 기술적 반등이 과연 엔터주의 훈풍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